네, 이곳은 양양에 있는 후진항입니다. 네, 지금 고등어 낚시를 왔는데, 네, 저기 앉아 있는 갈매기가 아주 멋이 있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다에 파도는 낚시를 하기에는 조금 높은 파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대박 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매기를 뒤로 하고 낚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이 이렇게 낚시를 왔는데, 예, 오늘 날씨 상황이 낚시하기에는 좋지가 않네요. 예, 이렇게 매일 낚시할 때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세 명이 왔는데, 저까지 네 명이 왔는데, 저는 촬영을 하고, 예, 거기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낚시 올 때마다 이렇게 예, 성과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원하게 바다나 한번 살펴보시고, 예, 저기는 달이 지금 떴습니다. 예, 후진항, 여기는 후진항 방파제입니다. 예. 제가 앵간하면 예, 뭐 좀 기대를 해 보겠는데, 오늘 날씨상을 봐서는 예, 고기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다 뭐 한두 마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 이런 날씨는 낚시를 접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 한 분, 두 분 낚시를 걷고 지금 예, 들어들 가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낚시를 하실 때도 예, 예, 낚시가 고기 나오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먹이 활동을 할 때 예, 낚시가 안 나오는 시간에는 예, 옆에서 뭐 다른 일을 보시고 시간을 때우시다. 예, 예, 낚시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한 마리씩 건져 올리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준비 채비를 하셔가지고 예, 낚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괜히 예, 고기가 물리지도 않는 시간에 낚시를 예, 띄우고 고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파도가 좀 아주 세지는 않은데 좀 예, 낚시하기는 예,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아, 예, 여기 사장님들은 깨다시 예, 꽃게 낚시를 하시는데 금게라고 하죠. 예, 금게라고도 하고 예, 또 모래에 기어 다닌다 그래서 모래개라고도 하고 또 황금개라고도 합니다. 예. 예, 낚시를 하시는데 예, 낚시 예, 개는 안 보이겠습니다. 예. 이런 날씨는 예, 어떤 어종이든 잘 안 나옵니다. 자, 예, 고기가 안 잡힌다고 해서 예, 영상에 잡히는 영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 바다 넓은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면서 예, 예, 마음을 비우시고 편안하게 영상을 보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등대도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이 친구들이 저녁을 먹고는 예,
깨다시 꽃게 낚시를 간다고 하는데, 예, 제가 예상하기로는, 예, 별로, 예,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간다고 하니까, 예, 쫓아가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대는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게, 예, 낚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날은 고기가 많이 잡히고 하는데도, 예, 포인트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도, 예, 이 시간대, 물때 이런 걸 맞추지 못하면, 예,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이게 프로 기사들은, 예, 뭐 취미 삼아 그냥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 오시려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냥 낚시를 즐기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예, 시간과 때를 맞춰야 됩니다. 여기 우리 이 친구들도, 예, 프로 못지않은, 예, 조사들인데, 예, 예, 이렇게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예, 마리수를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씨와 시간과, 예, 장소,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예, 이 고기가 입질하는 시간대, 예,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낚시를 하셔야, 예, 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매일 여기 후진항도, 예, 고등어 낚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예, 고등어가 한 마리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날씨에 지금 영향이 있습니다. 이 파고도 높고, 예, 평상시보다 높고, 때는, 예, 이 시간대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 많이 나오는 시간대는 아니고, 예, 이렇게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예, 예, 낚시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친구들이 낚시를 간다고 해서 쫓아오기는 했습니다. 뭐 기대는 하지 않고 왔습니다. 물때와, 그러니까 한 물, 두 물, 세 물 이렇게 하는 물때 있죠. 그 물때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 세 친구가 이렇게 세 친구가 낚시를 했는데, 한 1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거는 영상에 담지를 못해서, 예, 여기 영상에 담을 수는 없고, 예, 지금도 거의 뭐 고기가 나오는 거는 영상에 담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혹시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멀리에는 벌써, 예, 오징어떼가 불이 켜져 있네요. 예. 자, 저기 보이는 것은 달입니다. 달도 지금 또 오르고 있습니다. 보름이 가까워지고 있나 봅니다. 예. 예, 달이 점점 둥그러지는 거 보니까, 예, 보름이 다가온가 봅니다. 자, 파도가 한번 부딪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철수. 자, 철수. 자, 철수. 철푸덕. 자,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예, 오징어배도 많이 보이지 않네요. 여기 이 시간대가 되면 오징어배들이 딱 이렇게 약간의 수동선 위로 쫙 펼쳐져 있는데, 오늘은
한 대밖에 안 보이네요. 한 대밖에 안 보이고, 또 그 옆으로 배가 있긴 있는데, 그건 밝히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저기에도 배가 한 대 있긴 있는데, 저것도 오징어 배 같습니다. 근데 아직 불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자, 예, 고등어가 많이 잡혀서 올라오는 영상을 보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예, 이렇게 넓은 바다를, 예, 바라보면서 호연지기를 키우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후진항 A항입니다. A항. 자, 이쪽 안쪽으로는 후진항 내항입니다. 내항인데,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싯대를 이렇게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낚싯대를 던져놓고, 예, 고기가 나와야지 바삐들 움직이실 텐데. 예. 아, 예, 한 마리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야! 예, 이런 가운데서도 뭐가 나, 전어냐, 뭐야? 뭐야, 가면 보자. 뭐야, 고기가. 예, 전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예, 이, 예, 역시 프로는 다르대요. 예. 다른 분들은 아직, 예, 고기를 올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 이 친구는 그래도. 빨리 물에 잡아, 잠가. 예. 예, 드디어, 온 지 한 시간 됐습니다. 한 시간 만에 전어 한 마리를, 예, 올렸습니다. 점어 한 수를 했습니다. 이거 있잖아. 예, 역시 조금 기다려본, 예, 예, 보람이 있습니다. 예, 예, 대단한 친구네요. 이렇게 악조건에서도 해내는군요. 따봉입니다. 따봉, 스봉. 예, 앞으로 이 친구 낚시 방송에서는 이 친구를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친구도, 아, 유튜브를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친구 유튜브 하면 많이 구독들 해주시고, 예, 시청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 낚시가 전문이 아니고, 예, 낚시도 하고, 뭐, 배 만드는 영상도 올리고, 또, 오토바이, 바이크, 투어도 다니고, 또, 전원주택에서 일상생활도 영상에 올리고, 예, 저도 제가 컨텐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마리가 올라왔다는 건 뒤에 고기가 있다는 거니까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어쩌다 걸린 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예, 고기가 올라온 자리엔 또 고기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또 올라올 확률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팀으로 나왔는데 오늘 예, 많이 잡지 못하면 집에 들어가서 체벌을 좀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오케이. 야, 고래 물은지 모르잖아. 잘해봐. 고래가 물은 것 같아, 야. 에, 낚시가 걸린 건지, 아니면 고래가 물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점점 끌려오는데. 아니야, 이게, 저게 걸렸으면, 아이. 에. 터졌습니다. 날씨가 터졌습니다. 예, 고기는 이렇게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고기 먹으러 온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넷. 아, 또 어디 갔어? 다섯, 여섯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까운 밑밥만 다 뺏겼군요. 예, 영상을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예상한 대로, 예, 고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